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화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동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사라져가고 있는 버스터미널 문제를 지적하고 교통망 확충에 있어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 버스터미널입니다. 석달 뒤면 운영을 종료합니다. 수익이 악화돼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래도 그 줄어든 노선마저 이용하는 이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5월쯤에 사라질 거래요. 그러니까 폐업을 한대요. 그럼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미 문을 닫아버린 터미널도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문을 닫은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은 승차장이 있던 지하 1층으로 가는 계단이 막혀 있습니다. 의정부의 버스 터미널 역시 비슷한 신세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500명대로 줄어 상점 13곳 가운데 6곳이 장사를 접었습니다. 수익성만을 이유로 폐쇄되면 교통 약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송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국의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 버스터미널은 이미 문을 닫았으며 고양시 화정 버스터미널도 비롯해 여타 시군의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북, 김제시, 원평 버스터미널 등 일부 민간 버스터미널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버스터미널은 이러한 대책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화정터미널은 1999년 개장해 고양시민에 발의되었으나 2012년 고양시 일산에 고양종합버스터미널이 개장하면서 화정버스터미널은 중간 승하차장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화정터미널을 찾는 이용객이 줄면서 버스터미널은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흉물이 되었고 인근 상권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경기도가 화정 버스터미널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고작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당장 문을 닫게 생겼는데 고작 4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 같은 경기도의 지원은 버스터미널 관련 정책을 시군이 해야 할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종 인프라의 노후화, 부족으로 구도심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구도심 정비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도심을 타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과 정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 노선 확대, 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버스 터미널 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스터미널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교통 약자들을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의 문제입니다. 화정 버스터미널, 성남 종합터미널의 폐쇄를 시작으로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구도심 내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손을 놓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나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버스와 버스터미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버스를 대신해서 KTX가 다니게 하고 지하철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롭게 버스터미널을 만드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기존에 있는 버스터미널이라도 잘 정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축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버스터미널 운영을 중단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1시간을 단축한다는 말입니까? 화정 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시군 내 버스터미널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한다면 1시간 단축은커녕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 성남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도심 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전폭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이 점을 분명히 유념해 경기도가 버스터미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